보마. 김 하나님, 제가랑 간병인의 고지사항이 다른 거죠?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일단은 고지사항이 틀립니다. 자, 제가 급여는 머리 쪽만 고지하게 되었어요. 최근 3개월 이내, 최근 1년 이내, 최근 5년 이내는 뇌쪽 관련해서 뭐 정신질환, 공황장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뇌쪽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뇌쪽 진단을 받았으면 거의 다 거절인데요. 뭐 정신과 치료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셔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혈관 질환 조금만 진단을 안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은 사람, 신청 중인 사람들이 모두 다 가입이 거절입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병인 보험이죠. 똑같이 고지사항이 건강보험 가입한 것처럼 똑같이 봐요. 3개월 이내에 진찰받은 적 있습니까?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요 부분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보험 청구를 많이 했든 병력상이 많이 있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325, 335 아니면 초간편 31 보험으로 인해서 암 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초간편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